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딥하게 파는 딥합니다. 오늘은 로드샵 3대상이죠. 미샤, 이니스프리, 에뛰드 신상 제품 중에 추천, 비추천 알아보고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리뷰 많이 한 제품, 요청 많았던 제품들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딥하가 보는 성분 추천, 비추천 그리고 사용감 리뷰를 해서 마지막에는 딥하 살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미샤 비비크림 19호, 21호 비비는 손으로 발라도 되는데 밀착력이 높은 세미매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브러쉬로 바르면 착착 붙는다고 해야 되나? 19호 같은 경우는 되게 핑키하고 수분크림 바르듯이 이렇게 잘 펴발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피부 톤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름은 비비지만 파데입니다. 징크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무기자차하고 사이클로 펜타실록사인 고함량 들어가서 실무죠. 카프릴리, 카프릭트리, 글리세라이드, 글리세린, 착붙인 아이소데케인, PEG 2개 향료가 있어서 성분은 가끔 쓸템으로 보시면 되는데 파운데이션의 구성성분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게 에틸 아스코빌 에텔이라고 미백 기능성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향료가 있습니다. 많이 민감한 피부는 주의하셔야 된다. 발색은 3점. 21호를 골랐는데 핑크 베이스였고 너무 밝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커버력은 2점이라고 했는데 한 번 바르면 건성 피부인 딥하에게는 푸석푸석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얇게 펴바르면 매트 파운데이션의 느낌이라고나 할까? 만족도가 약간 떨어져서 2점을 주었습니다. 지속력은 3점. 건조한 부위나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는 부위가 있다. 각질 부각이 생기더라고요. 수분감은 2점. 클렌징은 3점. 아주 잘 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비비 아니고 파데다. 지성 피부, 수부지 피부 적합. 에뛰드하우스는 베이스 제품 중에서는 파데가 신상은 없었고 쿠션이 1월 중에 나온 게 있어서 그거 가져와 봤고 제일 주목할 부분은 저는 순정 라인이에요. 저자극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격 좋게 해서 10대, 4, 50대까지도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본질을 잘 맞춘 제품. 색조 제품 중에서는 아이섀도 립 제품 가지고 와봤습니다. 더블 래스팅 라인이에요. 쿠션 글로우 뉴트럴 베이지 21호를 가져와 봤는데 티타늄하고 호모살레이트, 에틸엑실 메토시신나메이트를 같이 섞은 혼합 자차를 사용했습니다.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이 두 번째 있으니까 투명하고 굉장히 가볍고 커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꾸안꾸 피부 상태는 그대로 보이는 편입니다.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다크닝도 적을 수밖에 없고 코끼임도 적고 발색은 3점, 커버력은 2점. 두 번 발랐더니 좀 더 나아져서 2점을 준 거고요. 지속력은 3점, 다크닝이 없다는 점. 수분감은 2점, 건조해진다. 에틸엑실 메토시신나메이트는 해양 오염에 우려가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 BHT는 사실 산화 방지제예요.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이라 저는 추천하진 않죠. 그래서 아쉬워요입니다. 한 듯 안 한 듯 꾸안꾸의 정석. 성분은 아쉬워요.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 허쉬 오리지널입니다. 화장 입문하는 분들이 기본템으로 쓰기 되게 좋은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종류별로 매트하고 파우더리 하지만 조금 촉촉한 파우더, 중간 세미 매트 파우더, 완전 매트한 파우더, 펄은 완전 펄 파우더 형식 말고 이렇게 무스 제형이거든요. 눈가에는 자극이 적어요. 그리고 클렌징도 잘 돼요. 성분을 보면은 탈크가 있습니다. 무성면 탈크 인증을 받았습니다. 마이카가 1번에 주로 있죠. 파우더 입자들이 탁 붙게 만드는 역할이 고함량. 합성 플로우르 플루고파이트 펄감을 주거나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바탕으로 쭉 깔려서 연한 베이지, 진한 포인트 컬러에는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없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채도랑 논도를 산화철들로 조절하는 거예요. 적색 산화철, 흑색 산화철 이런 애들로. 발색이 4점. 프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쓸 용도는 아니지만 기본템으로선 발색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밀착력은 3점. 많이 문지르지 않아도 보이는 그대로 된다. 지속력은 3점.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의 아이섀도처럼 무너짐 없이 지속력이 짱짱하다까진 아니지만 지속력이 좋다는 점에서 전 3점. 클렌징 잘 됩니다. 클렌징 티슈로 지워보면은 펄감도 거의 안 남게 잘 지워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용기 완전 예쁨 새내기 추천템. 이니스프리 메이크업 라인은 한마디로 아쉬워요.
성분이 클린하게 할 거면 클린하게 해야 되는데 심플 라벨 말고는 클린하지 않아요. 별로 사용감이 좀 못 따라준다든가 그런 게 있었다, 애매하다, 사용감 짜잘한 제품들이 숨은 꿀템으로 존재는 한다, 요 정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 파운데이션 올데이 롱웨어입니다. 마이 파운데이션 라인 중에 성분이 제일 워스트고요. 착붙이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혼합 자체에 실리콘 오일인데 발라보면 되게 텁텁하고 무겁고 바로 잘 붙어가지고 잘 지워지지 않고 하루 종일 붙어있는 타입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페이스샵 아니면 바닐라코? 더 낫다는 거죠. 성분이 그러면 더 페이스샵이나 바닐라코보다 더 좋냐? 그렇지 않아요. 건성인 디파에게는 두껍고 매트해서 푸석해 보였다. 그래서 3점. 지속력은 하루 종일 유지가 됐고 매트 파데 치고는 콕 끼임이나 각질뜸이 좀 적었다. 촉촉함은 건조했어요. 클렌징은 잘 되는 편은 아니다. 매트 파데를 본다면 바닐라코가 더 낫다. 마이 파운데이션 라인 중에 제일 실망한 라인. 성분이 좋지도 않고 피부 편이 예쁘지도 않음. 두꺼운 매트 파운데이션. 짜잔! 스퀴즈 틴트입니다. 색깔만 딱 봐도 되게 예쁜데 디렉터 파이가 오늘 스퀴즈 틴트 무화과를 발랐어요. 이렇게 면봉으로 펴줬거든요. 색깔은 오렌지, 레드 섞인 컬러인 것 같아요. 성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색깔은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유사합니다. 사이클로펜다실록산, 사이클로헥사실록산이 없는 립틴트. 알레르기 주의 성분, 리모넨, 리날롤, 향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성분은 가끔 쓸 템인데 그윽한 무화과, 웜톤, 쿨톤에 상관없이 어울릴 수 있는 색이고요. 유리알 강택으로 예쁨. 각질 부각이 2, 3시간 넘어서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일반 틴트에 비해서는 심하진 않아요. 수분감도 3 정도? 클렌징이 2점 정도. 기승전 핑크 아주 잘 된다고 볼 순 없다. 손끝에 물든 오디 조지 알마니 쿨톤 립스틱 저렴이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은 좀 스머지가 됐고 이쪽은 아예 착색이 남아버렸어요. 지속력이 높아서 하루 종일 유지되는 그런 컬러. 클렌징 티슈로 지웠을 때 클렌징 티슈 어떻게 안 지워져? 착색이 남았습니다. 착색 강한 유리알 광택. 성분만 좀 착하게 바꿔줬으면. 이니스프리에서 신상은 아니지만 요청이 많이 있어서 제가 알아본 몇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니스프리 제주왕복꽃 톤업 크림. 연핑크색을 띠고 있어요. 약간 톤업이 된 타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손하고 보이죠? 톤업이 된 거 볼 수 있습니다. 발색은 톤업크림, 선크림 같다 다르다? 같다. 성분은 같다.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를 사용해서 하얗게 만드는 거고 굳이 톤업크림을 바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카테고리는 아니에요. 향료만 있고 제라니올과 리모넨 소량 들어있다는 점. 이 정도면 가끔 쓸 때 톤업크림 카테고리에선 추천템. 글로 틴트 립밤. 색깔이 들어있는 컬러 립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촉촉한데 앞쪽에 다 보습 성분으로 되어 있고 옥틸도 데카놀, 착붙이 성분, 다만 리모넨, 리날롤, 시트로나, 벤질알코올, 벤질, 벤조에이트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민감한 분들한테 추천하기가 좀 아쉬워서 가끔 쓸 템으로 넣었습니다. 발색은 3점. 여리여리한 발색이 예쁘다. 지속력이 우수했습니다. 촉촉함도 5점. 클렌징 착색이 있는데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틴트 같은 컬러 립밤. 착향제 성분 아쉬워요. 마스카라는 스키니 꼼꼼 카라가 있고 PEG와 페녹시 에탄올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스키니 꼼꼼 카라 제로가 나왔어요. 워터프루프. PEG 빠지고 페녹시 에탄올 정도만 있는 성분 구성.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이소도데카, 착붙이에요. 마스카라 성분으로 이 정도는 비추천 성분 아닙니다. 스키니에서 저는 되게 좋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속눈썹 하나하나 올려주기 좋았고 풍성한 컬 별로 안 만듭니다. 저한테 아주 취향 저격한 마스카라다. 발색 4점. 안 발린 듯 발린다. 지속력 5점. 번짐이나 이런 건 적었다. 편리함 4점. 클렌징 4점. 저자극 안 바른 듯 자연스럽게 발라짐. 언더 마스카라로도 추천. 납작 아이브로우. 이거 유명템이죠? 짜잔. 브라운? 밝은 브라운? 쥐색? 쥐색이라고 해 어른들은.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댓글에 그게 있었어요. 아이브로우 펜슬 바르면 트러블을 유발한다던데 이니스프리가요. 성분을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왁스 성분, 오일 성분, 그리고 스테아릭 액시드도 고함량이라서 디파 같은 건성은 괜찮은데 지성 피부는 모공을 막을 수가 있어요. 트러블이 나는 분은 스테아릭 액시드가 없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더 낫다. 발색 5점. 부드럽고 자극 없이 잘 펴발림. 지속력 4점. 처음 바른 그대로 잘 유지되고 번짐이 없었다. 편리성, 납작 펜슬 타입이라 그리기가 쉽고 클렌징 4.5점, 잘 지워짐. 3,500원이라는 가성비가 디파 쟁일템으로 뽑았습니다.
여드름 많이 나는 지성 피부는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브랜드에서 구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성분을 봐야 하나 이런 질문도 많으셨거든요. 제품들이 리뉴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체크해 보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 올해 식약처에서 화장품법 시행 규칙 바뀌었거든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해야 된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25종 정도.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리모넨 리날롤이에요. 알레르기 유발 주의라고 말씀드린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향료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경우, 두 번째는 향료랑 별개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경우, 세 번째는 아로마 오일에 포함된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로마 오일에 들어있는 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됐었으나 지금은 일정 성분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표기를 해야 됩니다. 많이 민감한 분들은 피하시고 그렇지 않은 일반 분들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임산부 영유 다 안 되겠죠? 한 브랜드라도 라인별로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고를 때는 나에게 맞는 라인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미샤 같은 경우에는 비타C 라인별로 쫙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 한 20, 30대다. 탄력과 미백에 같이 들어있는 앰플 하나 바르고 나머지는 기존에 자기가 쓰던 라인으로 똑같이 쓰시면 돼요. 굳이 전 라인을 맞춰서 싹 쓸 필요는 없다. 에뛰드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순정 라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시면 되는데 다만 기능성 제품을 쓰고 싶다. 에센스 앰플 하나 정도는 다른 브랜드와 같이 섞어서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하 토너, 바하 클렌저 같은 경우도 탑오브탑 제품 중에 다른 브랜드 같이 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는 라인별로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피부 타입별로 구분을 하고 골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색조는 심플 라벨은 성분만 좋은 게 아니라 비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난 추구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쓰시고 아이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괜찮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은 쏘쏘. 브랜드별로 괜찮은 애 거르래가 있기 때문에 성분 보고 사용감까지 보고 구성하시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심플라벨의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인데요.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라는 개념은 BB나 CC 개념? 평상시 선크림을 바릅니다. 선크림만 요 정도를 컨실러 대용으로 브러쉬로 그냥 쓱쓱쓱쓱 펴발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걸 골랐어요. 1호, 2호, 3호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2호를 사용했습니다. 성분은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실리콘 성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데실코코에이트, 다이카프릴릴 카보네이트, 부틀렌, 글라이콜, 프로판다이올, 헥산다이올은 보습. 이렇게 성분을 딱 보면 묽은 파운데이션 개념이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촉촉한 파데를 잘 바르려면 저는 이제 선크림을 바르는데 납작 브러쉬를 발라요. 원래는 맥의 납작 브러쉬를 쓰다가 화홍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 스며들도록 머금게 한 다음에 피부에 얇게 펴주고 밀착을 시켜야 됩니다. 남은 쪽, 이쪽 남은 쪽을 한 번 더 위에 덧발라서 다시 밀착. 선크림 알갱이가 요철 위에 남아있으면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안 발라지는 거죠. 끝에만 머금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피부의 결을 예쁘게 표현해주면서 유리알 광택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조명에 따라 광택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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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수가 있어요. 발색은 3점. 피부색을 확 바꾸지 않는 자연스러운 원베이지 톤이었다. 커버력은 2점. 건성인 뒷판은 요철 부각도 적었고 주름 끼임도 적었습니다. 지속력 점수는 3점. 얇게 여러 번 펴주는 식으로 발랐더니 지속력이 아주 좋아졌다. 촉촉함은 4점. 편안하고 촉촉했다. 클렌징 4점. 일반 파데 웬만한 피부보다 클렌징 잘 된다. 노파데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커버력 BB크림이라고 봐야 함. 라벤더 오일이 있어서 반응 피부는 주의하세요. 두 번째 디파살템은 심플 라벨 립밤인데요. 성분을 심플하게 하고 적색 산화철로 색을 냈습니다. 바른 듯 안 바른 듯 은은하게. 그래서 핑크, 오렌지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은 요거는 만족 못해요. 이게 3호거든요. 달리아? MLBB스럽지 않나요? 립밤 바른 것처럼 코팅된 느낌이 전혀 아니고 세미 매트하게 편안하게 발색이 됩니다. 성분이 좋아서 블러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은은하게 유리알 나죠. 볼에 바를 때는 왁스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지성 피부는 이게 금방 지워지고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세요. 발색 디렉터 파이는 3점을 주었습니다. 지속력은 3, 5
오래가는 편이다. 촉촉함 3 정도. 립밤에서 기대하는 촉촉함이 아니다. 클렌징 5점. 아주 잘 지워졌습니다. 성분 좋은 저자극 착한 텐 아주 촉촉한 립밤은 아님. 세 번째 딥팟 아이템은 파우더 루즈 틴트. 헤이즐넛 초코랑 아몬드 초코. 촬영할 때는 한 번 바르고 쭉 있어야 되는 그런 애들을 발라야 되거든요. 가끔 쓸 템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부드럽게 발리는데 피부에 바로 붙어버린다. 헤이즐넛 초코 예쁘죠. 이것도 아르마니 사이로랑 되게 비슷해요. 바른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도 안 번지는 타입? 오래 지속력이 유지되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1번이 다이메티콘, 2번도 디메티콘류고요. 폴리머 형태로 만들어서 입자를 도톰하게 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 파우더 타입을 만들려면 알루미늄 전분, 옥테닐 석시네이트, 적색산화철이 붉은기 주는 색성분,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도화지죠. 도화지를 깔아야 색깔이 예쁘게 나오니까 왁스, 헥산다이올 들어갔어요. 그래서 촉촉해요. 립밤 안 바르고 발라도 되는 사용감이었다. 피지와 향료가 있어요. 근데 고함량은 아니라 요거는 가끔 쓸 템. 성분으로는 발색 5점, 붉은 벽돌색 너무 예뻐. MLBB 밀착력은 5점이었어요 파우더고 밀착이 요 정도면 저는 되게 잘한다고 봤고요. 지속력 4점. 물틴트가 아닌 이상 묻어남이 있다, 요플레 이런 거 안 일어나요. 클렌징 3점. 잘 지워집니다. 입술 건강이 더 중요해서 잘 지워지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아르마니 립 마에스트로 저렴이 버전. 매트하고 지속력 밀착력은 짱짱 하나. 성분은 가끔 쓸 템이다. 네 번째 딥팟 아이템 바로 입니다. 비타씨 플러스 잡티씨 탄력 앰플. 저의 눈을 확 사로잡은 제품입니다. 색소는 아닙니다. 되게 노랗죠? 원래 비타민C 화장품이 따갑기도 하고 이렇긴 한데 얘는 완전 순수 비타민C는 아니라서 따가움은 없었고 부들부들하고 흡수가 굉장히 빨리 되는 장점이 있어서 한마디로 올인원 미백 탄력 앰플이다. 비타민C 컴플렉스를 싹 만들었는데 순수 비타민C는 아니라 그나마 낫지만 그래도 밤에만 쓰세요. 사용감은 점성이 좀 있습니다. 촉촉하다라는 게 특징. 속건조도 줄여줄 수 있는 미백 앰플이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알레르기 반응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죠. 아로마 오일과 리몬 앤 리날로. 수분크림을 굳이 기능성 빡 들어간 제품 같이 바를 필요는 없다. 그냥 일반적인 피부 장벽 크림 바르시면 돼요. 촉촉한 미백 탄력 앰플이다. 로드샵 미백 앰플 에센스 중에서는 가성비 괜찮은 앰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감 피부는 비추천입니다. 다섯 번째 딥팟 아이템 순정 수분 배려 크림인데요. 딥팟가 작년에 출시했을 때 바로 추천했던 추천템인데요. 성분 리뉴얼에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젤 크림 투 수분 크림 중간 제형이라고 할까요? 쿨링 효과도 약간 있으면서 금방 펴 발라지고 성분이 예전에도 착하긴 했지만 빠진 게 있는데 실리콘 오일을 완전히 배제하고 다른 대체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페닐 트라이메티콘, 메틸 트라이메티콘, 시어버터도 뺐어요. 지성 피부 더 필요한 성분 배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알란토인과 녹자 추출물, 요거는 여드름 피부가 좋아요 라고 했던 성분인데 들어갔고요. 피부가 진정이 되고 자극을 덜 받아요. 제가 테스트할 때 애용하는 피부 장벽 수분 크림입니다. 착향제가 없기 때문에 어리니까 다 쓸 수 있고 임산부도 쓸 수 있는 온가족 수분 크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민감한 수부지에 1순위로 제일 추천.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복합성 피부에 추천. 딥파 정도의 건성 이런 피부에 추천. 무향료, 무아로마 오일, 수부지, 민감 건성, 복합성 다 추천. 어느 제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수분 크림. 여섯 번째 딥파 살 땐 순정 리베나이 리무버입니다. 리베나이 리무버나 클렌징 오일인 경우에는 세정제가 아니라 오일이 지워주는 거기 때문에 오일을 물에 잘 섞인 상태로 써야지 잘 지워집니다. 보통 리베나이 리무버에 뭘 쓰냐? 실리콘 오일을 씁니다. 사이클로 펜타실록산이나 사이클로 헥사실록산을 쓰고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천연 오일을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지우거든요. 근데 고성분이 없이 대체 성분을 찾았어요. 아이소데케인과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그러니까 보습 유연화제 주면서 다이아이소스테아릴레이트 오일 성분이거든요. 오일과 유연화제가 섞여 있으니까 촉촉하면서도 싹 지워주는 거죠. 오일 잘못 쓰면 지우다 들어가면 눈 따갑거든요. 얘는 눈 따가움도 없었다. 세정력 높은 약산성 리베나이 리무버 모든 피부 추천템. 딥파 쟁일템.
디파가 뽑은 로드샵 3대장 브랜드에서 추천템, 디파 살템 알아봤습니다. 원 브랜드로 로드샵 일반 색조 브랜드, 기초 브랜드 유명템 알고 싶어요 하는 거 있으면 댓글에 초르륵 적어주세요. 좋아요, 댓글 수 가장 많은 거 뽑아서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마칠게요. 안녕. 나밤.